계림 교인들이 헝가리아의 큰 음악 축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낯선 광경이지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는 교회 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큰 곳이죠. 페인트는 지워지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염색도 해주고 레모네이드도 제공하며 기도까지도 해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신자들은 근처의 도시 감화력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툰데 리비즈는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미스콜크에 있는 개척 선교 도시 감화력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지를 작성한 후에 생활 습관 개선과 센터에서 제공하는 천연 치유법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분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런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들은 조건 없이 제공됩니다. 때론 건강 이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로 여름에 열리는 건강 캠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캠프는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헝가리 전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귑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 감화력 센터와 재림교회 친구들을 통해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생활치유 캠프입니다. 우리는 생활치유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참가자가 약 200명인데요. 대부분은 재림교인이 아니고 등산이나 사이클링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로 초대하면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거부감이 없고 사람들을 예수님과 재림교회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건강과 신앙 관련 세미나와 토론들이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캠프가 끝나면 깊은 감동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그중 몇몇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나 도시 감화력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도시 감화력 센터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듀나 협회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한 사역 맞춤형 이동식 주택을 제작했습니다. 밴과 트레일러를 구매한 후 내부를 이동식 감화력 센터로 개조했습니다. 54개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듀나 합회의 교회들은 매년 일주일 동안 이동식 감화력 센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역교회의 신자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이동식 감화력 센터는 주로 마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엑스포, 어린이 프로그램, 요리교실, 기독교 영화 상영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척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이 이런 사역들이 실현되게 합니다. 개척 선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